안녕하세요. 포괄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근호의 계산법칙이요. 근호의 계산법칙에서 좀 주의할 게 있어, 그쵸? 이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뭐야? 루트 안에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커나 같은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근호의 계산법칙. 다른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또 숫자 할 때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왜? 그냥 다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끄집어내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자일 때는요, 문자일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 문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일 때 주의할 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제는 근호끼리 곱하고 나누기 할때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언제?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별 말이 없다면요, 사실은 봐. 루트 안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어요. 루트 안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어요. 별 말이 없다면 얘가 실수범위,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고,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런 범위에서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 계산이 됐던 거고, 너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근데 이 복소수 챕터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복소수 챕터에서는 이제 A가 이게 문자니까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B가 문자니까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보통 얘가 양이건 음이건 양이건 가네요. 보통 너희들이 알던 계산대로 그냥 루트 씌워가지고서요 안에 있던 그러한 AB끼리 곱해주면 끝납니다. 그쵸? 끝나는데 이게 특별하게도요, 특이하게도 루트 이렇게 있는 거 원래는 묶어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산해 왔었잖아. 왜? 중3 때는 AB가 다 양수일 때만 우리가 공부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요 이때 잘 봐라. 마이너스가 뾰로롱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마이너스가 뾰로롱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언제냐면은요, 이런 때라고. 루트 안에는 A가 음수고요, B가 음수야. 둘다 음수다. 둘다 음수인 문자들을요, 음수인 그런 놈들을요, 예, 하나로 묶어주면 AB 곱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쵸? 응? 튀어나와. 둘다 음수일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숫자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예컨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걸로 하자. 얘는요, 그냥 루트에 3, 5, 15 이렇게, 미쳤어요. 자, 이거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끄집어내는 루트 3i. 얘는요, 루트 5i 해서요. 루트 3, 루트 15 하고요. i제곱 마이너스를 해서 너희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요, 알아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잘 봐라. 잘 봐라. 얘가 A인데 음수고, 얘가 B인데 또 음수야. 음수니까 그냥 곱했어. 루트하고 그냥 곱하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요, 15 맞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있지,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여기 있던 것들 루트를 하나 묶어서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언제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일 때, 그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 봐. 풀은 다음 같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AB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항상 이렇게 원래 증명하는 거야. 특강 증명하는 거다. 봐라.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렇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우리가 알던 대로 루트 A, 루트 B는요.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양수끼리는 쪼갤 수 있다. 왔다 갔다가 자유롭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근호의 계산. 이게 중3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자, 두 번째. 근데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볼까? 왜냐면 봐, 루트 A 한 다음에 루트 B가 있는데 곱했는데 A는 양수니까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B가 음수니까 얘가 지금 음수지, 음수니까 저걸 양수로 만들어 줘야지만이 마음대로 계산이 가능해요. 따라서 얘가 음수니까 지금 얘가 음수니까 B가 음수라고 돼 있잖아. 이럴 때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i를 튀어내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죠? 뭐냐면은 b가 음수니까요 i를 끄집어내고 i를 마이너스 하나 붙였어. 왜? 요거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a는 양수니까 그냥 루트에 그냥 가시고요. b가 음수일 때니까 b가 음수면 루트 안이 음수면 안 돼.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요 양수가 됐겠죠? 그 다음에 i를 끄집어내면 될거 아니야. i가 다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들어가서 다시 플러스해서 b가 될 테니까. 그렇죠? 즉 얘가 얘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잘 봐라. 이제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잖아. 곱해주면 루트에 한꺼번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고요. i가 밖에 있잖아. 이런 상태잖아. 그렇죠? 만약 다시 i를 집어넣습니다.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루트 ab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됐어요? 우리 문자라니까 조금 뾰롱뾰롱할 것 같아가지고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다. 얘는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있으면 얘는요, 볼 것도 없어요. 루트 6 가면 됩니다. 알겠죠? 너희들 살던 대로 살면 돼. 쟤도 마찬가지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쵸? 얘도요, 하나만 없으면은요, 그냥 루트 마이너스 6 가면 된다. 그냥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실제로도요, 얘는 루트 2. 그러니까 계산할 때, 숫자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자일 때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고. 루트 3i. 끄집어낸 다음에 계산하면요, 루트 6i죠? 루트 6i가 이거잖아. 어차피 i 끄집어내면요, 루트 6i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얘도 들어주면 다음 것 같고요. 하나 더.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안 됐고, 얘도 문제가 안 돼요. 세 번째로 당연히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도 문제가 안 된다. 같은 논리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한번 더 써줄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사실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루트에 a가 음수니까 이걸 양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야? 마이너스 a. 그러면 양수가 됐을 거 아니야. 음수 앞에 마이너스, 양수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i가 튀어나와요. 루트 b는 양수니까요, 그냥 이렇게 땡이고요. 요거 양수 양수니까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루트에 그냥 안에 거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ab 한 다음에, 다음에 i가 밖에 있잖아요. 이 i를 다시 집어 쳐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곱했더니 통째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 있다. 그쵸? 곱해주면요, 이거 하나가 음수고 양수는 곱하기잖아? 루트 마이너스 6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고. 실제로도 i 끄집어내고 계산하면요, 루트 6 i니까 루트 6 i가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지울게. 이건 지워버리고. 다 문제가 없는데요. 네 번째. 다 문제가 없어서 없는데. 요 네 번째, 얘가 문제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여서 잘 봐라 이제. 얘는요, A가 음수고요, B가 음수일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루트루트를 통째로 막 씌워서 왔다 갔다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봐라, 루트 A가 있습니다. 루트 B가 있는데요. 루트 A, 루트 B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음수끼리는요 곱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a에서 양수를 만들어주고 i가 튀어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 양수를 만들어주고요, i가 튀어나와주면 똑같은 상태 아니야. 그지? 됐어. 자, 이제 얘는 이제 양수죠.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는요, 얘는 어떤 루트 안에 있는 양수니까 실수끼리는요 루트 해가지고서 그냥 안에 있는 거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요 ab 이렇게 되잖아. 그쵸? ab 되는데 주목, 여기 i하고 i 있죠. i하고 i제곱, i제곱은 얼마입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겠죠? 봤더니 얘를요 곱했더니요 통째로 곱한 거에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언제? 언제? 루트 i 다 음수 음수일 때 이런 걸 곱하면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예를 들어서 산수할 때는요 숫자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게 문자거나 또는 통째로 나왔을 때 안 보이면 곤란하다고. 잘 봐, 잘 봐.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계산할 때요, 어이 주목 주목, 루트 예, 이거 그냥 곱하고 땡치면 안 돼. 곱하면 2, 3은 양수 6이죠. 근데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쵸? 알면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 물론 숫자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 선생님은 지금 숫자 계산하기 전에 지금 특강 시작했는데 숫자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왜요? 어차피 얘는요 루트 2 i죠. 니들이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고. 얘도 마찬가지 루트 3 i야.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6이고요. 다음에요, i 곱하기 i는 i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쵸? 아, 이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죠. 아니까는 바로 가는 거고, 뭐 몰라서가 아니라 숫자일 땐 그냥 i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자거나 통을 덩어리 크게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따라서 앞으로 여기 봐, 루트끼리 곱했습니다. 근호의 계산이야. 곱했는데 예전 중3 때까지만 하더라도 루트 ab로 바로 갔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언제요? 언제 이렇게 묶어서 튀어나올 때 또는 반대로 갈 때도 마이너스가 언제 튀어나오지?
이때 튀어나온다고. 음수 음수끼리 곱하면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기억해 둡니다. 다음에 보통 참고서나 교재 여기까지 되어 있다면 또 주의해야 돼. 여기에요 0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다루지 않았었죠? 둘 중에 하나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등호 들어갑니다. 아 0 하나 0이 돼버리면 0은 마이너스 0, 0은 부호가 없으니까 성립해.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어떤 교재나 참고서에 등호 0이 빠져있더라도 반드시 0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마스터 하시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그럼 어떤 상태야? 이 등호가 만족한 상태는요 얘가 0보단 작거나 같고 얘가 0보단 작거나 같을 때 그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된다. 그렇죠? 하나가 더 있어. 지울게 이건. 치워버리고요.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그죠? 나눗셈.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요. 보통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해 봤었잖아. 루트 A분의 루트 B는요 어떻게 처리하죠? 그냥 통째로 루트 A B 이게 가능했었죠. 단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 분모가 0 되면 안 돼요. A는 0이 아니고 이게 통째로 이게 가능했었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 언제? 얘는요 이때 튀어나옵니다. 분모가 음수고요 분자가 양수면 즉 얘가 허수고 얘가 실수면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알겠죠? 이때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뾰로롱 몇 가지가 있죠? 해봤자 양음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연구해야 되겠냐? 네 가지 케이스 연구. 첫 번째로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그렇다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너희들이 중3 때 배웠던 대로 양수 양수끼리 어떻게 해요? 묶어서 처리 가능하고요. 각각의 양수면 쪼갤 수도 있고 왔다 갔다가 자유롭다고. 이게 원래 너희들이 알고 있던 기본적인 근호의 계산이야. 그렇죠? 응? 제곱 근호의 계산인데. 자, 두 번째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렇지? 즉, 자, 얘가 양수예요.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죠? 얘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한번 해볼까? 양수일 땐 그냥 냅두면 되겠고요. 잘 봐. 얘가 음수면은요 곤란하죠.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어? 양수를 만들어주 B가 음수면은요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B에서 양수를 만들어주고요.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I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봐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렇죠? 지금. 그죠? 양수니까 어떻게 해? 아까처럼 묶어서요. 묶어서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B로 처리할 수 있겠냐고. 처리해놓고 근데 I가 바뀌어서 딱 놀고 있어요. 그렇죠? 요 I를 다시 집어 쳐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의 얼마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됐어. 따라서 별 문제 없이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일 때는요 별 문제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숫자일 때는 사실은 이런 과정을 그냥 I만 끄집어내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계산하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문자일 때지. 문자일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길이 없어. 어떤 덩어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미리 좀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잘 봐요. 얘는 뭐 이런 거죠. 루트 2분의 루트 3 이런 것들은 루트 얼마다? 2분의 3 바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땡이야. 저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렇죠? 줄이 걸려. 자,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요. 얘는요. 루트 2분의 얼마다? 루트 마이너스 3이요. 얘도요. 그냥 루트에 그냥 해주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렇죠? 사실은 루트 2분의 3 i예요. 그렇죠? 별 문제가 안 될 것이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분자만 허수기 때문에 여기서 i를 끄집어낸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예, 뭐 이렇게 담고 원래 있던 것 그대로 해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야. 그렇죠? 여기 i 이거 이렇게 계산 안 하더라도 i 야 루트 2 하고요. 얘는요 루트 3 i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고요. i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대로 다 해주면 돼. 됐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다.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가 분모가 음수고요. 분자가 양수일 때 지금 그때잖아. 이때는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볼까요? 과정은 다음 같아요. 루트 A분의 루트 B 직접 쓸 수 있어야 돼. 어? 결과만 딸랑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증명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계산이 뭐 이런 게 계산실로 넣는 거지. 그지? 봐요. A가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마이너스 양수로 바꾼 다음에 I 양수로 바꾼 다음에 I 다음에요 루트 B 얘는요 건들 게 없겠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I가 분모했으니까 II 곱합니다. II 곱하면요 II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II 곱해주면요. 그렇죠? 따라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가겠고요 루트에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가 있고요
분자에 이제 얘는 마이너스를 튀어나왔고 i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됐냐? 자, 얘는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니까 계산이 가능해서 잘 봐. 마이너스의 루트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바깥쪽에 i가 있는 거야. 이 i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a분의 b 해서요. 야! 아니 이놈이 이건데 원래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언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알겠어요? 이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쵸? 이때 알고 있으면 계산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 있다면, 루트 3이 있다면 봐요. 이런 건요, 루트에 그냥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게 붙는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하나 주의하라고. 숫자일 때는요 별로 고민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루트 2i죠. 루트 3이잖아요. ii 곱해주면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i인데 요거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이거잖아.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일 때는요 그냥 마이너스만 끄집어내놓고 하던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놈이 몽창 다 문자가 포함되었던 식이야. 문자가 어떤 포함된 식이야. 근데 그 식을 통째로 묶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그럼 그게 어떤 때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로 독해가 돼야 된다고. 어? 독해가 돼야 돼. 일단 문제를 풀겠지만. 네 번째요. 네 번째로요. 둘 다 음수일 때는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3번이 중요한데. 네 번째로요. 둘 다 음수일 때요. 나눌 땐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분돼 버려요. 볼까요? 루트 A, 루트 B인데요. 둘 다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양수를 만들어주고 i, 얘도 양수를 만들어주고 i인데 i가 약분돼 버립니다. 알겠죠?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루트에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가능한데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어서요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요 그냥 루트에 바로 2분의 3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냐? 물론 ii 끄집어내고 약분한 다음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가 언제야? 나눠서 할 때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문제인데. 하나 더 여기서요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이건 0이 되면 안 되지만 b는 0이 돼도 되잖아.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b가 0이 되면요 좌변 0이고 우변 0이니까 0은 부호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돼도 이 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요 등호 빨간색 등호 잘 기억해. 어디 하나만 빠져요? 요거 하나는 안 돼. 분모가 0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부정불능 때문에. 알겠냐? 부정불능 때문에. 따라서요 요렇게 박치고 근호의 계산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내용 곱했는데 언제 마이너스가, 야 주모, 곱했는데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곱했는데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는 이때죠. 다 0보단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언제 그런 거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엄밀히 말하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근데 지금 예에서 보여줬지만요 이게 숫자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자, 특강 선생님 문제를 몇 개 좀 내보도록 할게요. 잘 봐. 문제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범위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들이 있어서.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내볼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잘 봐라. 루트에 x, 루트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다음에 루트에 루트에 뭐할까요? 1 마이너스 이 정도 할까요? 예.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요 잘 봐. 이것이 루트에 x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뾰로 튀어나왔대. 그렇죠? 자, 일단 간단하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또는요 주목해라,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이런 걸 찾으라. 알겠어요? 어? 뭔데 이 젠장 이게. 이거잖아요. 봐요. 루트끼리 곱했는데 루트 덩어리 보여? 루트 덩어리 여기 있잖아. 루트 덩어리 보여? 덩어리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지금은 노골적으로 잘 보이게 해놨는데 혹시라도 이게 전개가 돼 있더라도요 전개할 수도 있죠. 그죠? 전개됐던 인수분해 해가지고서 아 루트끼리 곱했는데
루트 덩어리 덩어리 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튀어나왔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그럼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저 일단 정리 그대로. 아,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마이너스는. 아, 얘도 0보단 작고 얘도 0보다 작은데 등호 들어가. 0이어도 성립하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결론 x-5가 0보단 작거나 같고, 그리고 동시에 1-x도 0보단 작거나 같다. 얘가 이 마이너스가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가 5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넘기면 x는 뭐보단 크나 같아요? 1보단 크나 같다는 거니까 결론 x는요 1보단 크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을 때, 즉 x가 이런 범위일 때만 어떻게 돼요?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 범위 잡을 수 있겠냐고.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갑니다. 등호 들어가. 그래서 이걸 만족할 때는요 0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간다고, 이런 거 들어간다고.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 큰 차이가 나죠. 왜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계수는요 1, 2, 3, 4, 5 다섯 개가 정답인데 요 등호가 빠져버리면요 2, 3, 4세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아둘 때 정확히 알아두시라고. 됐어요? 이해 갔어? 하나 더 해줄게요. 하나 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요 루트에 얘는요, 선생님이요, 뭐랄까, x-c. 자, 얘는 x 마이너스, 얘도 2로 하고요. 얘는 루트에 5-x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0보다 크다죠? 잠시만요. 생각 좀 해야겠네. 0보다 크다니까요. x가 5단 작다. 됐나요? 0보다 작고 x가 네. 뭐야, 이렇게 합시다. 그쵸? 하나 이렇게 해야 똑같이 해야 되나? 요새 헤드가 잘안 들어가서 문제를 잘못 내겠어요. 그쵸? 원래 옛날에 빠락빠락 냈었는데, 그쵸? 얘가 5대고 얘가 2대겠구만. 요정도 합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요 원래대로라면, 니들 상식이라면 x-5분의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x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덩어리 식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 덩어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길이 없잖아. 숫자가 아니니까. 맞아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알 길이 없어서 함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함부로 못 가. 못 가는데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걸 풀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냐? 따라서 야, 이거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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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언제 튀어나온다고? 기억해. 분모가 음수고요.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요 x가 5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만족하는 정수는요 1, 2, 3, 4, 4개가 있다. 그걸 더해주면 얼마야? 12 정답. 여기 5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1은 들어가. 이런 등호한 게 명심하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만 해당하는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범위 구하고 이걸로 끝나고 단순히 이것만 물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당하는, 자, 루트 근호의 계산. 원래는요 근호끼리 곱하면은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였었지. 별로 신경 쓸거 없이 나눠줘도 이렇게 통째로 묶어 나눠주면 되는 건데, 언제 마이너스가 딱 붙어? 기억해. 언제부터? 이제 다 조사해봤더니 둘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얘는요 언제 마이너스 튀어나와? 분모가 음수고, 분모는 0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0보다 커 났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게 이렇게 덩어리로 출제가 되더라도, 얘가 안에가 문자야. 문자면 함부로, 이제 앞으로야 앞으로 함부로 실수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함부로 이런 것도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곱하면 안 돼. 이렇게 막 곱할 수 있는 거는요 별 말이 없어. 그냥 고등 과정에서 복소수 범위가 아니야. 실수 범위일 때는 그냥 가도 돼요. 왜? 이미 얘가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복소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계산할 때는요 함부로 못 가.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언제냐고? 마이너스가 곱할 때에는 둘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나눌 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 주의해서 기억하고요. 조심해서 문제 풀어라. 등호 관계 주의하면서 이번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